언니가 오늘 56 읽기 5강이네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Look, Ted.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ravel, change, and pay. 오케이, 잘 읽었어요. 자,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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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Cha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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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ook Charlie.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Tables, chairs, and beds. 오케이, 이거 무슨 뜻일까? 뭐 좀 길긴 한데. 볼까요? 이 의자. 알아, 찰리야 라고 옆에 있는 사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말엔 없는 일이 영어에 일어나는 거. 예, 선생님이 어떨 때 이런 표시 한다 그랬어요? 이런 표시 어떨 때?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디 갔을 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우리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everything in this hotel의 뜻이 무슨 뜻이냐? This hotel에 있는 in this hotel. Everything의 뜻이 뭐죠? 모든 것. 우리말이랑 순서가, 영어 순서가 좀 달라지죠? 여기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은 이렇게 항상 앞에 있는데, 어떤 시가 앞에 있는데, 영어는 어떤 시 길어졌다고 뒤로 갔어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그렇지, 됐습니까? 모든 것이 is made of ice. 오늘으로. Is made. 만들어져 있다. 오, 봐 찰리야, 이 호텔에는 모든 게 다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테이블스 무엇들? 탁자들. 체어스 무엇들? 의자들. And beds. 그리고 침대. 오케이, 탁자도 얼음으로 돼 있고, 의자도 얼음으로 돼 있고, 침대도 얼음으로 돼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야 원래.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Very good. 됐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라 찰리야. Look, Charlie.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오케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Is made of ice. Very good. 탁자들. Tables, 의자들, Church, 그리고 침대들, and bed. 오, 선생님 감동받았어. 훌륭합니다. 쓰기만 좀 더 잘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Ice bed, that i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Very good. Ice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ice bed. 얼음 침대. 그렇죠. 이거 이상하게 써놨네. 얼음 침대를 we are going to be, 어! 그거 나왔다!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보여요? 화자시 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 됐다? 우리는 too cold. 추워질 것이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화자시가 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표현이 된다 했어요. 오케이, 얼음 침대라고? Ice bed. 우리는 너무 추워질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뭐라고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음 침대라고? Ice bed. Ice bed. 우리가 너무 추워질 거야. We are going to be too cold. Very goo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Don't worry. We'll sleep in bed warm.
sleeping bags. 그렇죠. Don't worry, we are sleeping bags. Warm sleeping bags. 가 무슨 뜻?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걱정 마라. We are sleep. We의 뜻은 이런 뜻이죠. We are sleep의 뜻은 우리는 잠잘 수 있어. Can sleep이고 뭐뭐 할 수 있다는 can sleep이고 will은 무슨 뜻이죠? Will 뭐뭐 할 것이다니까 we are sleep은 우리는 그렇죠 잘 것이다. In very warm sleeping bags, very 매우 따뜻한 침대 침낭들. 얘가 이런 뜻이죠. 뭐뭐 안에서 됐습니까?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됐습니까? Okay, don't worry. 자, 묻고 답하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지. 근데 나는 이게 다 궁금하다 했는데 이렇게 이것만 궁금하면 무엇 속에서, 무엇 안에서 라는 뜻인데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디. 그렇지, 어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살 거야? 라고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ere. 그렇지, where. Where. Where we. 오, where we. Sleep. 오. 됐습니까? 우리 어디서 살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그래서 will sleep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양념시죠. Will, can 양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것이다. Will sleep. 우리가 잘 거니? Will we sleep? Will we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will we sleep? will이 앞으로 나가고 will 뒤에 we가 나오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ere will we sleep?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 In very warm sleeping bag. 오케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잘 읽었어요.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어, 끊을 규칙대로 손 좀 보고요. 오케이, Then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때랑 Then은 자, 세 가지 뜻 그때, 또 그러면 그렇다면은 같은 뜻이고 그러면 하고 이 세 가지 뜻 알아들어 했죠.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what 무엇을 are we going to do 어디로 무엇을 무엇을 두의 뜻이 뭐죠? 두 두는 모든 무슨 시의 뭐예요? 대장이죠? 네. 모든 무슨 시 대장이야? 하다시 대장이라서 그래서 뜻이 뭐예요? 하다였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Are we going to do의 뜻은? 어디? 왜가 아닌데? 무엇을 누가 우리가 자 여기 또 be going to도 들어있네. be going to 네. be going to를 묻는 말 만들어 놨네요. 네. be going to의 뜻은 뭐뭐 할 계획이다 였죠? 네. 근데 묻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내일 뭐 할 계획이야?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hen 무엇을 what are we going to do? 언제? Tomorrow. 오케이. 한 번만 더. 그러면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지. 이 부분 꼭 알아놔야 돼.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we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말 좀 쓸게요. 그래서 end로 연결됐기 때문에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얘는 왜 있어? 오케이. 그리고 끊어읽기 표시 좀 하고요. 오케이. 여기에 누가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다 있네요. 자, 뜻 써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다 받을 것이다. 뜨거운 아침 식사를. 오케이. 근데 여기 물론 해부가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더 어울리게 하면 해부가 가지다란 뜻 이외에 먹다란 뜻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먹을 거야. We'll have. 그래서 얘 먹다란 뜻에 이걸로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We'll eat. 오케이. 우리는 먹을 거야. We'll have. 무엇을? A hot breakfast. 됐습니까? 그리고 and then의 뜻은? 그리고 자, 이번에 또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려요? 그렇지. We'll go ice skating. 우리는 오링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Downstairs. 아래층에. 그러니까 아래층에 내려가면 스케이트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아침 식사를 먹을 겁니다. We'll have a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우리는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We'll go ice skating. 어디서? Downstairs. Very good. 그러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다. We'll have 무엇을?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we will 생략하고요. We will까지 넣어서 읽어주면 더 좋겠어요. We will 갈 거라고 했죠. We'll go 아이스 skate. 어디서? Downstairs. Very good.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린 먹을 것이다. We'll have 무엇을? Hot breakfast.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우리는 갈 것이다. We'll go ice skating. 어디서? Downstairs. 오! 말하기 정말 많이 늘었어. 일 쓰기도 좀 잘하자, 이제. 6학년이다.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그렇죠. Wow, sounds like fun. Wow, sounds like fun.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와! 재밌을 것처럼 들린다. 됐습니까? 와, 재밌을 것처럼 들려. 와우, sounds like fun. 와, 재밌을 것처럼 들려. 와, sounds like fun. 그렇죠. 뭐라고요? 와, sounds like fun. 오케이. 그랬더니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We'll go ice fishing. Okay. 또 얘는 무슨 뜻이 뭐야? 뭐 쓸데없는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얘는 아닌데. Okay. 그래서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하러 갈 것이다. 됐습니까? 오후에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네, 이거 자, in the afternoon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생각할 수 있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언제? 그렇죠? 네. 그래서 됐습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hen will we go ice fishing? 그렇지.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우리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hen will we go ice fishing? Okay. 그래서 in the afterno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오후에 in the afternoon. 우리는 ice fishing 하러 갈 거야.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e'll go ice fishing. 그렇지.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프린트 받아가시고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지우 오래 기다렸어. 하자. 다 고쳐봤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문장은 잘 구성했는데 스펠링 조금씩 틀렸었어. 그치? 네, 다 고쳤죠 이제. 지우가 F에 54. 누구야? 누구 아닌데? 자, 호호하하고요. 잠깐만요.